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원하게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따로 깔아줘서 산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위치에 있는 중간쯤 위치한 산 하나 또 레이어로 따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눈이 위에 살짝 덮여 있는 갈색 붉은 암석을 이 앞에 깔아줄 거예요. 이제 멀리 있을수록 이제 공기 언급법에 의해서 좀 이제 좀 밝아지고 그리고 좀 대비가 낮아지고 그리고 약간 푸른색에 낮의 기준으로는 이제 푸른색이 산에 이제 깔리게 되는 걸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뒤에 이제 하늘 부분도 집에서 언저리 조금 밝게 해주고 좀 거친 브러쉬를 좀 써갖고 이제 눈이 덮인 부분과 눈이 덮이지 않는 부분을 이제 일일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거친 브러쉬로 그려주고요. 그 왼쪽에서 빛이 오도록 설정해갖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자 영역을 잡아줍니다. 눈이 덮인 부분의 그림자 영역은 이제 흰 부분이 이제 그림자 영역에 이제 있을 때는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검은색이 아니라 이제 그림자 영역의 빛이 하늘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하늘색을 받아서 이제 푸른스름하게 이제 색깔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눈 덮인 부분에 이제 빛 받는 부분은 그냥 흰색으로 그려주면 되고 그림자 영역은 약간 푸른색으로 이제 그 부분을 약간 남청색도 괜찮아요. 아주 그 부분을 남청색이나 뭐 푸른색 그런 걸로 이제 칠해줍니다. 역시 멀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은 자세히 잡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이제 거친 브러쉬로 그 부분에 뭐 어떤 바위나 눈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려줍니다.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브러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일일이 뭐 그리지 않아도 안에 디테일들을 이제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브러쉬를 잘 활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좀 더 푸른색을 부과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브러쉬를 이제 그리고 라소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좀 지정해갖고 좀 더 선명하게 좀 눈이 덮인 부분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라소 툴을 잘 쓰면은 어떤 형태를 잡을 때 명확하게 그리기가 좀 좋습니다. 점점 디테일을 잡을 때는 브러쉬 사이를 항상 줄여갖고 이게 좀 날카롭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 앞에 레이어를 하나 두고 그러면 눈산 언저리에 걸려있는 구름, 구름들을 좀 이제 그려줍니다. 이건 역시 어떤 뭐 브러쉬를 좀 거친 브러쉬를 써갖고 소프트한 브러쉬로 이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위치에 있는 이제 두 번째에 되는 이제 산을 그려주는데 여기는 이제 눈이 덮여 있는데 그 흙이 좀 드러나 있고 눈이 이제 간간이 제 위에 레이어를 따로 줬어. 이제 그 부분을 눈을 좀 덮어주고 이제 그림자 영역에 들어서는 부분은 이제 흰 눈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이제 반사가 색깔이 되도록 그렇게 잡아줍니다. 역시 거친 브러쉬로 그래서 형태가 랜덤하게 잡히도록 그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에 위치 있는 나무들을 이제 그려주는데요. 이제 겨울나무는 이제 푸른색이 거의 없고 약간 색이 많이 빠진 회색빛의 그런 그 녹색이 많이 이제 빠진 그런 색깔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혹시나 이제 많이 이제 디테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거친 브러쉬나 그리고 이렇게 좀 거칠게 형태를 좀 찍어서 그 나무의 어떤 덩어리 그런 이제 가지가 필요 없이 어떤 나무의 그런 잎들이 모여있는 그런 덩어리들을 그냥 브러쉬 한 방에나 그려줍니다. 그는 산이지만 이렇게 그 나무에서 가려지는 이제 그림자 영역과 약간 굴곡진 부분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갖고 그림자 영역은 좀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려줍니다. 그 나무의 하단 부분은 이제 그림자진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짙은 좀 어두운 검은색으로
좀 찍어주고요. 그리고 저 위에 부분에 빛을 받는 부분은 약간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밝게 해갖고 콕콕콕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나 눈 덮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갖고 조금만 더 손을 봐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디테일을 많이 높일 필요 없기 때문에 배경이기 때문에 그럴싸하게만 보이면 되고요. 자, 이제 참조로 하고 있는 사진들에는 여기 안에 앞에 뭔가 더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고 뭔가 이제 이 그림 전체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어서 이제 원본 위에 있는 사진에서 그 보고서는 좀 그림 그리기에 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덜어내고 이제 자기가 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진들을 보고 참고로 해왔고 이렇게 그리도록 이제 합니다. 사진하고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이제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제 그리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릴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배워나간 느낌으로 이제 그려나갑니다. 제 앞부분에 있는 바위들인데요. 이제 바위들을 이제 디테일들 이제 좀 더 가까이 때문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이겠죠? 이제 카페 있는 형태를 좀 이제 잡아주고 왼쪽에서 이제 오는 빛인데 이렇게 이제 등을 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앞에 있는 대부분은 이제 안부의 영역, 어두운 영역인 거고 위에 상단 부분만 살짝 저기 그 태양빛이 비치는 이제 그런 밝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붉은 갈색으로 이제 좀 칠해주고 이제 어두운 영역 이제 갈라진 부분 이런 걸 이제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로 이제 라소툴을 좀 이용해갖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하지만 이제 맑은 하늘에 이제 밝은 날이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영역이 할지라도 이제 역광이 이 어두운 부분의 바위를 향해서 다시 되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광을 조금만 이제 신경을 써줍니다. 단순히 이제 어두워진 영역이 해갖고 여기 그냥 어둡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 자연 환경 배경에는 밝은 하늘에는 역광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갈라진 틈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려주고요. 역시 뭐 거친 브러쉬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서 이제 뭔가 안에 있는 디테일들 바위의 디테일 같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브러쉬를 이제 써줍니다. 약간 이제 요 앞에도 이제 푸른색을 조금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또 따로 넣었고 이 바위에 이제 쌓여 있는 눈들을 이제 그려줍니다. 이제 흰색이 아니라 이제 어두운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푸른색에 왜냐하면 이제 흰색이 어두운 영역에 있으면 검은색이 되어야지만은 하늘색을 반사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흰색이 이제 푸른색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눈이 쌓여 있는 날에 눈이 쌓여 있을 때 거기 굴 같은 걸 이렇게 파 보면은 거기 안이 이제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얼음 같은 얼면 약간 저기 북극에 난 그런 데 보면 얼어 있는 데 보면은 약간 초록빛의 푸른색의 그런 빛에 빛이 나죠. 그 부분 이제 눈이 이제 물이 원래는 하얗지가 않고 이게 무색이 아니라 약간 푸른색이다라고 이제 반증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눈이 이제 어두운 그림자에 있기 때문에 하늘빛의 반사에 의해서 푸른색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갈라진 틈 위에 이제 바위에 그 윗부분에 쌓일만한 곳에 그거로 이제 좀 브러쉬를 작게 해갖고 좀 거친 브러쉬로 그걸 살살살살 이제 그려줍니다. 처음에 이제 거친 브러쉬를 크게 그려준 다음에 지우개로 그걸 지어갖고 저 형태가 좀 맞도록 이제 그려줍니다. 제일 위에 이제 빛이 닿는 부분은 이제 원래 눈색이 이제 흰색으로 해주고 어두운 부분의 앞쪽은 이제 푸른색으로 이제 그려줍니다.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브러쉬를 좀 작게 하고 조금만 좀 신경을 써갖고 많이 좀 손을 봐주도록 합니다. 바위 디테일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본적인 명암과 양감만 나면 되고 이제 적절한 이제 갈라진 틈 그런 것만 넣어주면 안에 뭐 바위 표면에 뭐 세부한 것들은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이제 효과를 조금 주고요. 색 보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해주면 좋겠죠. 그 샤픈 등을 좀 넣어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눈산 이제 그림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어떤 눈 덮인 산 그림 같은 거 한번 그
그려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